식사 중이신가 봐요. 왔어요? 왔어요. 냄비 잘 썼습니다. 여기 해줄게요. 식사는 했어요? 네, 아니요, 아직. 어, 그럼 우리 같이 먹어요, 여기서. 어? 앉아요. 아. 삼촌이랑 쌤 중에 누가 먼저 사귀자 그랬어요? 삼촌? 쌤? 그걸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이거나 먹어. 박 선생아, 밥 먹는 모습도 어떻게 그렇게 참해? 네. 근데 부모님은 계속 미국에 계실 건가? 네, 아직 기간이 좀 남으셔서 한동안은 거기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작은 차는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 왜요? 네. 언니 소화제 여기. 고마워. 제안내는 따는 게 제일인데? 박선생이 따줄까요? 텍사스에서 내게 제일 잘 땄어. 아니야, 괜찮아요. 맨날 보던 사람들인데 불편할 게 뭐 있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맨날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더 그러네. 자꾸 참하다 하시니까 괜히 더 부담되고 앞으로 계속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 그래도 내가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왜요? 아니 지난번에 너무 미안해서. 커피라도 살게요. 뭐 마실래?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아니에요. 급하게 필요할 일 생기셨으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참 저번에 치매 클리닉 도와준 거 고마워요. 그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이 그럼요. 덕분에 이제 통장 치면 좀 살았어요. 여보세요? 어, 네. 뭐? 그게 정말이야? 나왔어. 이 인간 정말. 아유, 배고프다. 오늘 저녁 뭐야? 야! 왜 이래? 왜 또? 와! 왜 또? 아니, 진짜! 사장님 자꾸 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보여? 나는, 그럼 난 자기 이름으로 보여? 보고만 있을까? 말을! 뭔데? 당신 뭐 하다 들어왔어? 어? 뭐 하긴! 뭐 그냥 내일 촬영 스케줄을 알아보고. 촬영 스케줄을 커피숍에서 임간호사한테 알아보냐? 임간호사한테? 아니 그 사실 우연히? 나가! 나가! 우리도 혹시 이렇게 나가! 잠깐만. 내가 그 심지도 않아. 임간호사가 그렇게 좋으면 임간호사를 가서 살아! 나가! 아니 무슨 소리를 진짜! 아 내가 이 밤에 지금 이러고 어디를 나가? 어? 여보, 아 이리 좀 와, 여보. 아, 여보, 아! 안 나갈 거면 여기서 꼭 나가! 거기서 우연히 봐서 커피 한잔 한 것뿐이야. 진짜야. 전화해서 물어봐. 시끄럽 듣기도 싫어. 여기서 나오기만 해봐. 애들한테 그 주민센터고 당신 야동 본 것부터 당신한테 다 일러볼 거야. 여보, 여보! 내가 임간호사 만난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호랑이 연구 때도 뭔가 좀 이상했어. 누구지? 누가 다 일러준 거지? 처남이? 아니다. 처남은 아니다. 처남은 보건소에서 날 보지도 못했어. 그럼 누구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어? 오셨어요? 아, 백진이다. 백진이. 그래도 이번에도. 어, 천암. 아,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오늘 오후 4시에 백진 씨 보건소에 있었나? 진 씨요? 왜요? 아니, 그냥 뭐 좀 궁금해서. 그 시간에 그 보건소에 있었어? 그 시간이면 보건소에 있었겠죠. 아니다. 잠깐 밖에 나갔었구나. 밖에?
네, 서류 전달할 게 있어서 구청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구청이면 카페에서 직선 거리로 200m. 아줌마, 저 진인데요. 지금 아저씨가 백진이다. 처음부터 모든 게 백진이었어. 진짜 오랜만이다. 뭐 한다고 그렇게 얼굴이 안 보여줘. 얘 요새 연애하느라 정신 없잖아. 집도 딱 옆집이라 노상 붙어 다닌댄다. 정말? 좋겠다. 난 장거리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 가까워서 좋긴 한데 사실 불편한 것도 많아.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경도 쓰이고. 하긴 이제 막 연애 시작했는데 시집살이부터 하는 기분이겠다.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너무 참하다고 자꾸 생각하시니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네가 원래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래. 편한 게 좋은 거잖아.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그러지 마. 오랜만에 우리 와인이나 마시러 가자. 근처에 내가 봐둔 와인바 있어. 다녀왔습니다. 뭐야 이거? 오다가 회 생각나서 좀 사왔어. 이건 매운탕 거리.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매형 풀려나신 기념으로? 우리 식구들끼리 먹기 많을 것 같은데? 옆집 박선생도 와서 먹자 그럴까? 어제 우리 먹던 밥 먹자 그래서 미안했는데. 그래 뭐. 지석이도 빨리 들어와서 같이 먹어야겠다. 벌써 다 맞았네. 한잔 시킬까? 너 술도 잘 못 마시는데 괜찮겠어? 와인이 안 취하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훅 간다. 아직 멀쩡한데 나. 맛있다. 어? 너 전화한 거 아니야? 나?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어, 박선생! 나예요. 나요? 나가 누구지? 나, 지석이 누나. 어머!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아... 어제 너무 아무렇게나 차린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오늘은 회사 왔는데. 아... 너무 늦게 얘기했나? 혹시 약속 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금방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어떡해, 옆집에서 밥 먹으러 오래 어떡해. 간다 그랬어? 나 때문에 일부러 자리 마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 간다 그래. 나 취해 보여? 어때? 취한 것 같아? 글쎄, 별로. 나 술 냄새 나, 술 냄새? 술 마셨으니까 당연히 술 냄새가 나지. 아, 쎄. 이거 먹으면 냄새 좀 없어지지? 나 그냥 올 거야, 미안. 나 형을 뽑을래. 야! 어? 야!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어, 오셨어요. 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맨날 보는 사이 뭐 이런 걸 사와요. 저, 준비 다 됐으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려요. 저도 좀 도울게요. 아유, 됐어요. 무슨. 잠깐 앉아요. 여기 앉아요. 앉으세요. 왔어요? 아, 네. 누나, 먹는 김에 옆집 식구들 다 부를까? 어, 그러든지. 지금 다 있나요? 아, 글쎄요, 전 아까 나와서. 아, 집이 더워서 그런가? 왜 갑자기 술 기운이 팍 오르지? 진희 씨,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아, 그래요? 그럼 진희 씨 혼자라도 와요. 네. 아, 혜님이다! 얼마만이야? 많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광원님이다. 매운탕 멀었어? 멍게는 사랑 안 하나? 멍게가 육수로 맛있는데. 멍게는 싫어. 저리 추워. 지석이 기름 앞에서 많이 묻는다네요. 어때요? 해맛이 괜찮아요? 맛이 없나 봐요. 별로 많이 안 드시네. 아니요.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술 기운이 자꾸 올라. 안 돼. 정신 차리자, 정신. 좋았습니다. 어서요. 어서와요. 드디어 왔구나. 백진이. 아, 참, 진희 씨. 내일 출근하자마자 방문 진료 대상자분들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요. 아, 좀 이따 제가 아예 파일을 갖다 드릴게요. 됐어요. 이 밤에 보건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아, 참, 선물 받은 와인 몇 병 있는데 그걸 좀 꺼낼까? 뭐라니까 이게. 박선생 받으시고. 아, 지석이는 오고 있는 중이지만 지석이와 박하선 선생님의 좋은 만남을 위해 건배! 건배!
이거 도수가 꽤 높은가 보다. 한 잔 마시는데 열이 확 오르네? 어? 로제 와인이라 도수가 좀 높지? 아유, 술 진짜 잘 못하나 보네. 한 잔 마셨는데 얼굴이 발그레졌네. 내가 주는 잔 한 잔만 더 받을래요? 아, 네. 앞으로 우리 지석이 잘 부탁해요. 아, 잘가. 자, 너랑 건배하고 천천히 마셔요. 네. 라페 어때? 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멍게 한번 먹어봐라. 진짜 새초롱하니 맛있다니까. 아, 싫다는데 왜 이래? 먹어봐. 어땠나? 맛있지? 고소하긴 하네. 아, 왜 이래. 아, 어지러워. 간장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제가 가져올게요. 아저씨, 아까부터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세요? 내가 뭘? 아니, 자꾸 여러 곳 노려보시니까. 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보지? 뭐 찔리는 거 있어? 네? 제가 무슨 그런 거 없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 배불러다. 호차 아이스크림. 에이, 아, 진짜. 내가 언제 먹어. 아, 성미숙 거려. 이거 주민이 갔지? 아, 하지마. 길이 너무 막혀서. 박쌤은? 어,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그래? 옷 갈아입고 올게. 박쌤! 응? 뭐야? 어? 박쌤, 괜찮아요? 또... 에? 언니 왜 그래요? 술이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까 와인 마신 것 때문에 취했나 보다. 도수 높은 걸다가 괜히 마시라 그래가지고. 일단 방에 좀 눕혀. 아, 하선 씨 방에 눕히지 뭐. 아, 저도 그만 가볼게요. 주소 파일 지금 갖다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해요. 아니에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왜 내 방에서 아까 분명. 아! 왜 그래요? 왜? 큰일 났어요! 저희 치료 또 있어요, 또! 아, 알았어요. 내가 가서 치울게. 아, 네, 안 돼. 내가 치울 거예요. 아, 네, 괜찮아.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우면 돼. 안 된다니까요! 그거 보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식구들 2층에 못 가게 막아요! 얼른요! 알았어요. 보시면 안 돼요! 유선생님도 절대 보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네. 단체처럼 걸래. 이게 뭐야? 아까 속이 안 좋아 보이더니 하선 씨가 그랬나 보네. 치워야겠다. 안 돼! 치우지 마! 치우지 마! 왜? 치우지도 말고 본척도 하지 마!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 박쌤 오면 절대 못 본척해! 누구도 절대 틀리지 마! 바나나가 점점 녹는다. 더 녹기 전에 복수해야 할 텐데. 근데 처남이 내일 하라는 일을 이 밤에 왜 굳이 하려는 거지? 자, 절대 티내지 마. 누구도 아직도 못 본 거야. 알았어. 네.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어, 왜 또 왔어요? 2층에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서요. 아, 저 속은 좀 괜찮아요? 네, 그럼.
왜 조용히 좀 가는가. 저렇게 티내면서 보지 말라 그러냐. 아, 보지 말라니까 뒤통수가 더 간질간질해. 복수의 그 순간 내상은 문득 어쩌면 이게 함정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